와, 겁나 어둡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시각 4시 15분? 20분? 네, 그 정도 되는데 오늘 밥 먹으러 갑니다. 네, 아침밥. 꼭두 새벽부터 무슨 아침밥이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다시에 삼배산이라는 엄청 유명하고 큰 산이 있거든요. 거기서 아침에 뜨는 해를 보면서 밥을 먹는 네,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일단 가면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차를 빌렸는데 엄청 옛날 거임. 27번. 아유, 잠깐 놓칠 수도 있겠는데. 네, 내가 오늘을 위해서 차를 빌리긴 했는데, 아, 기어가 지금 이런 참 놀랍지 않나요? 네, 기어가 이런 식이라 가지고 되게 클래식한 네, 느낌의 자동차를 빌렸답니다. 가자 가자. 야, 진짜 어둡다. 정원이 50명까지였거든요. 아니, 이 깡시골에 50명씩이나 모집이 될까?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최소 인원이 20명인데 거의 40명 가까이 지원을 했대요. 이런 새벽에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참가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좀 놀라울 따름이죠. 여름방학이기도 하고 지금 관광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내 관광객, 일본인 관광객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이 프로그램을 신청해가지고 오는 게 아닌가. 리프트 쪽으로 왔는데요. 아직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네. 한 10분 정도 살짝 늦어버렸는데 괜찮겠지? 저 위에 있는 거 아니야? 와요. 와, 고맙습니다. 기다리고 있어. 와요, 고맙습니다. 아, 大丈夫です. 아, 元気ですよね. 元気なんです. 아, 車に ある. 待って, ちょっといてくるね. 응. 先に 上がっていいから. ちょっと待て. 아, 진짜. 현금. 아, 고맙네, 遅れて. 자, 行きましょう.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예, 예. 티켓 持っててください. はい. 帰りの便で買ってみてください. はい。じゃあ、ご案内します。 はい. レバーを下ろして。 大丈夫。いや、何時起きたの？3時半。3時半。30分ぐらいかかるけど、30分ぐらいの到着。めっちゃ待ったんだよね。いや、早すぎ。そしたらもっと寝れたじゃんとか思って。いや、早すぎ。そしたらもっと寝れたじゃんとか思って。いや、何も見えない。ね。以前のとかりたいから静かでもいい？あ、ごめん。いやいやいや、綺麗だね。 여기서 이제 빵이랑 주전부리 같은 거 나눠주거든요. 나눠주면은 네, 저기 앉아서 해를 보면서 이거를 보면서 먹으면 된다. 아, 오하요고자이마스. 운가이가 되겠네. 소아 됐으네. 아, 기래. 야, 진짜 이쁘다. 오하요고자이마스. 이마 가테 코라레타 카타 코히오 쿠바리 토리모스노데 사키니 コーヒーを取りに来てください。はい、まあまあまあ。おはようございます。わあ、美味しかった。いや、生姜粉だ。でげ地でろ準備を始め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コーヒー甘しぎなじまん。では改めましておはようございます。おはようございます。テクナソグハン今日は115回目の開催です。ご参加いただきまし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奇跡的に晴れまして。 台風も少しそれてるようですけど、はい、まあ今日は綺麗な日の出が見れそうです。場所はなんとなく赤みが強いところが一箇所あります。多分あの辺だと思います。で、その右側になんか上に線ができてる現象は何というか分かりませんけど、
실제로 보는 게 더 이쁩니다, 여러분. 커피 마시면서 해 뜰 때까지 기다리는 약간 그런 느낌. 카메라가 담지를 못한다. 뒤에는 약간 이런 느낌인데 지금 저기서 이제 밥차 밥 받으려고 저렇게 줄을 서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대충 이런 느낌임. 근데 진짜 다행인 게 어제까지만 해도 막 비 오고 불안불안했었거든요, 날씨가. 이게 만약에 취소가 되면은 이틀 전에 메일이 온단 말이야. 근데 이틀 전에 메일 봤을 때 갑자기 흐림으로 와가지고 좀 더 상황을 본 다음에 취소를 하든가 말든가 어쩌고 막 얘기하던데 보신 대로 맑아가지고 다행이다라는 그런 느낌. 아침에 일어나는 게 좀 많이 힘들긴 한데 한 번쯤은 일어나가지고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 모습을 또 언제 담을지 모르니까 들을 수 있는 대로 많이 찍고 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까지 주는 줄 몰랐는데. 안녕하세요. 오른쪽부터 차례대로 파, 된장, 와사비 마요네즈, 블루베리, 꿀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게 받고 나니까 생각보다 비주얼이 괜찮은 거야. 이대로 먹기엔 너무 아까워가지고. 즐거워요네. 와, 미쳤다. 대박이다 진짜. 아유, 근데 난 진짜 이쁘게 찍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그림이 잘 안 나와가지고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아무튼 제가 이렇게 열심히 찍는 동안 주변은 이제 밥을 맛있게 드시고 계셨고요. 해가 점점 뜨는 중이다 보니까 이제 색깔도 그렇고 풍경도 그렇고 시시각각 달라지는 모습이 예쁘더라고요. 홀린 듯이 보게 되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잘 먹겠습니다. 네, 우선은 단호박 스프부터 먹었는데 맛있었어요. 달달하고 꾸덕하이 그 5성급 호텔에서나 나올 법한. 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빵을 부르는 맛이다. 바로 이렇게 빵을 또 찍어 먹는 모습이 보이고요. 빵 자체도 엄청 고급지고 부드러워요. 하나하나 수제로 만든 느낌. 좋은 숙성에 막 몇 시간 동안 발효시킨 약간 그런 타이틀이 붙을 만한 느낌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만든 것 같은 그런 빵의 퀄리티였고, 앞서 나눠주신 그 소스 다 맛있었는데 저의 최애는 와사비 마요네즈. 조합부터 되게 독특하다 얘가. 와사비랑 마요네즈, 와사비 특유의 톡 쏘는 맛이 있는데 마요네즈랑 조화가 잘 돼가지고 빵이랑 먹으니까 엄청 맛있더라고요. 양도 많고 전반적으로 맛도 괜찮았고 아주 만족스러운 식사였다. 근데 생각보다 지금 8월 말인데 제가 지금 반팔에 레깅스 차림인데 이걸로는 조금 추울 수도 있음. 저는 그냥 옷이 없으니까 이렇게 버티고는 있는데 혹시나 좀 추위 많이 타시는 분들은 그 바람막이 같은 거 입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카메라 다 깨지시대. 야, 이제 등산 갑니다. 도장했기만스. 여기서 먹었고 일로 가서 여기랑 아마 이까지 갈란가? 2시간 코스로 잡고 가려고 하거든요. 예. 요즘 너무 운동 부족이라서 어떻게든 해야겠다 싶었는데 잘 되지 않았나. 화장실이 없는 게 조금 거시기 하긴 한데. 아, 久しぶりの 登山. 야, 근데 타이력감 뭐 23지. 나 야, 이기다리 겁나 크다. 아르. 나니? 약간 이거 TMI일 수도 있는데 저는 산 탈 때